좋습니다. 시작할게요. 공포 게임.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야갑니다. 오늘의 게임 또이 게임 나홀로 숨바꼭질 이 더러운 게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엔딩을 보러 왔습니다. Damned Hours라는 게임인가요? 아니면 Damned Hours라는 게임인가요? 일단 이 게임의 장점은 이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유후. 이거 말고 없습니다. 머리카락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제가 이제 귀신입니다. 저를 따라다니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광호님. 이 게임 공략 여러분들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정말 쉬운 게임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 게임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게임 정말 쉽습니다. 일단 문을 다 열어둡시다. 내가 활동하기 편하도록. 이게 안 끼었죠? 좋아요.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좋아, 요게 끝이었을 거야. 아마 여기도 안 열리고. 좋았습니다. 여기도 안 열리고. 아, 맞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두워요, 게임이. 그래서 밝기를 올려드릴게요. 이러면 밝습니다, 좀. 볼만할 겁니다. 좋아요. 얘도 문 열어두고, 문 열어두고. 얘는 안 열릴 거고. 우리 뭐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인형의 이름을, 매니저 이름을 썼어요. 이게 잘못한 제 이름 썼다가 저주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 대신. 저희 매니저가 이름을 썼고요. 자, 우리가 할 거는 별거 없어요.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홈 스위트 홈. 나의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좋아요. 오른쪽 밑에,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채팅창이 여기 하필 있는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전구 표시랑, 이제, 눈알 표시가 있을 건데, 사실 눈알 표시는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고, 전구 표시.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 이 게임 하는데, 눈알 표시는. 뭐야, 나불 켜졌어? 언제 켜졌냐?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그 가까운 곳에 숨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이지가 차요. 숨지 않으면 게이지가 안 차고요. 저 게이지가 다 나는 경우에는 죽습니다. 전구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저 자식이 불을 켰다. 저 자식은 바로 전기세 살인마기 때문에 빠르게 꺼줘야 돼요. 또 다른 불을 켜기 전에 빠르게 게이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내 지갑을 가볍게 만들려고, 자식아! 너의 속셈. 알고 있다, 이 자식아. 너의 발소리가 들려. 자식이 또 내, 우리 집에 불 켜고 튀었어! 저쪽이잖아. 귀신이 돌아다니면 당당하게 걸어 다니세요. 게이지를 채워요, 여기서. 이제 사탕 세 개를 또 모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이놈의 사탕 세 개를 왜 모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도가 1도 안 되지만, 일단 사탕 세 개를 모아야 돼요. 귀신이 있어요. 아까도 귀신이 뒤에 쫓아오고 있었던 건데, 내가 빨리 숨어서 갔던 겁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게임은 숨어 다니면 난이도가 높고, 이렇게 뛰어 다니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바로 꺼주고, 달려요! 그게 이제 귀신이란 말이지. 전혀 당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얘를 끼워놔요. 그러면 얘가 이제 머리를 열심히 굴리다가, 머리를 열심히 굴려요. 하지만 여기 끼워놔야겠다.
가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기 있나보다. 귀신이 멍청해요. 멍청한 귀신 같으라고. 자식이 또 전기 또 불 켜고 치웠어. 거지 같은 귀신. 너 항상 그런 식이야. 하나 더 필요한데. 야 하나. 안 돼!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많이 먹어, 빨리 먹어! 좋았어. 게이지를 채워. 하지만 저 돼지 같은 놈은 저 사탕으로 만족을 못해요. 너의 발소리가 들려. 안녕하세요, 프린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놈의 사탕. 너의 발소리가 들려. 제발, 제발 보내주세요. 아, 불 꺼야 돼, 불 꺼야 돼. 제발요. 불. 제발 하나 찾으면 끝이야. 진짜 좀만 채우자. 좀만 채우고. 하나가 어딨니? 안 돼! 아, 헥스님이 이거 깰 때 동안 안 해준대잖아요, 배그. 거의 다 깼어요, 이제. 이제 알았어. 그냥 사탕 한 개 방법으로 써야겠다. 그 방법 쓰면 깨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고 아까 욕실불 켠 다음에 욕실불 여기잖아, 여기지? 좋았어, 완벽해. 저거 켜고 이제 그거 누르면 되지. 됐어, 이제. 이제 깼어, 이제. 아, 이제 깼어. 다 알았어, 이제. 못 깰 리가 없어. 나 린이 한 20번 죽인 것 같다. 예,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어떻게 깨냐, 알았어. 너의 궁둥이가 보여.
아 이쪽 아니야. 귀신간 쪽이야. 미치겠다 이거. 나 혼자 쓸쓸히 게임 깨야겠다. 난 시청자 없이 혼자 쓸쓸히 게임을 깬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튕겼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혼자 게임을 깬다. 혼자서 할 수 있다. 엔딩 나 혼자 봐야지. 룰루 랄라 룰루 랄라 랄라 룰루. 아 맞습니까? 나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반가워요. 차라리 후레쉬를 끄고 빛나는 걸 찾는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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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탱! 팅! 탱! 팅! 팅! 탱! 탱! 후라이팬 놀이! 난 개똥벌레 친구가 없지. 나는 혼자 게만 해. 아무 또 없지. 난 부림벌레 친구가 없네. 아 됐어요?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가도 되지 않을까? 사탕 줄까? 그래! 정해. 대화로 우리 대화로 풀어갈 생각 없어. 어, 이쪽 아니야? 빨리 사라져. 불 꺼야 돼. 일부러 사탕 안 먹고 있어요.
사탕 알바 안 먹고 있어요. 끝나라! 예! 빅토리! 뭐야? 봤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게임.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숨만 쉬고 깨거든요. 에,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정말 별거 없네요. 녹화! 충격하겠습니다. 빠이!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